전국 연합집회 사회를 맡게 된 개혁의 딸들입니다. 자리는 앞쪽부터 순차적으로 앉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서 차를 대절해 올라오신 분들, 아직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으셨음에도 다시 집회에 참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집회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 또한 용기 내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발언은 무대 앞쪽에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운영진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금 집회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의 스피커가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저쪽 노래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흔들리지 말고 그거에 맞춰서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 검찰 정상화가 원한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 정상화 법안 반드시 법사위 원안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구호를 외칠 건데요. 저희가 검찰 정상화 하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완수하라 하고 외쳐주시고요. 민주당은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평석은 하면 정신차려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검찰 정상화 완수하라,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박병석은 정신 차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구호 외칠 때도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외쳐주실 거죠? 네. 네, 오늘은 어제랑 비슷한 인원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보니까 네, 저 뒤쪽에 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오시는 순서대로 여기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힘내서 같이 구호 외쳐보고 우리 파이팅 하면서 집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고요. 검찰 정상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으니 반드시 원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거고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으니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겠습니다.